환기부스에 가장 무서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실 거. 여러 군데 막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이 뒤꿈치가 눌리는 거예요. 뒤꿈치. 자, 발목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어. 수술을 했어. 아파. 어느 정도 아픈데.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 뭐든지 이게. 근데 이쁘게 착 하거나 아니면 뒤꿈치에 여기에 두꺼운 뒤꿈치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좀 두꺼운 솜 같은 걸 대서 발을 딱 안착시켜가지고 이 뒤꿈치가 살짝 되게 안 눌리게 해놓으면 참 편한데, 이거는 압박밴드 같은 거로 세게 감거나 요거를 조금 틀어지게 감아놓으면 뒤꿈치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뒤꿈치가 아픈데 표현을 안 해요. 네, 수술했으니까 그 근처가 그냥 아픈 거겠지. 근데 너무 아프면 이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3일, 일주일 지나서 나서 딱 확인했으면 이 뒤꿈치 피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딱 여기. 이 뒤꿈치 피부는 죽으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분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신 환자분은 반드시 이 뒤꿈치가 반기부스 하고 있는데 이 뒤꿈치가 아프다. 그럼 의사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특히 당뇨, 10년 이상 되신 분, 혈압, 10년 이상 되신 분, 그리고 여기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덜 아프게 느껴지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딱 풀러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됐거나 빨갛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사는 환자가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꼭 환자분께서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반드시 의사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긴 거는 감지는 않아요. 긴 거는 감지는 않는데, 자, 이게 긴걸 감았다. 무릎 위까지 감거나 아니면 무릎 아래에도 이렇게 긴걸 감았다. 그럼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발이네요. 여기 보면 이게 견골이고요. 이큰 뼈가 근골이고, 이게 이제 비골이에요, 가는 뼈가. 근데 요렇게 신경이 하나 지나가요. 새끼손가락보다는 조금 가늘고,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모나미 볼펜? 뭐, 그 정도 두께,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발목을 뒤로 제끼고,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그런 기능을 해요. 또 하나, 요렇게, 제가 지금 손 지나가는 요렇게 감각을 지배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긴걸 하거나 했을 때막 압박근대를 하면 얘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요 부위를 딱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3일이나 일주일이나 지나면서 환자분이 발가락이 뒤로 안 제껴져요. 발목이 뒤로 안 제껴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불편해도 참은 거야. 거기가 눌려도. 그러면 마비가 옵니다. 이 마비, 그렇게 해서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면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와요. 서서히.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물론 100%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그렇게 눌려서 생긴 거는. 근데 한 달에 6개월 동안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거나 발가락이 뒤로 안 제껴지는 그런 불상사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긴 기부스를 하고 여기가 눌려서 아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도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상하게 기부스하기 전에 발가락 잘 움직이고 발목 움직였는데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발목은 모르겠지만 발가락은 잘안 움직여진다. 뒤로 안 제껴진다. 그때도 역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치고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요거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에 침대가 있어요. 병실에 침대.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는 이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방지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딱 올려놓는 거. 자,
얘기가 없어 보일지 모르는데 환자분이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상보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심장보다 높아야 피가 잘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근데 주무시다가 이제 옆으로도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니까 완전 옆으로는 못 눕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 이렇게 다리도 구부려 부르거든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난간 잠시만요. 대체하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수술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난간이 이게 안전바죠. 안전바 낙상 방지용 침대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두껍죠. 근데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이제 이 난간에 딱 기댑니다. 딱 기대요. 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난간이 여기를 딱 누르는데 그 누르는 위치가 어디냐면 오른발로 따지면 오른발로 이렇게 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죠. 그 여기에 딱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한 2시간, 8시간 누르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800에 베고 자다가 막 팔 저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경험이 어른들은 성인들은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있을 건데요. 800하고 자다가 아 저려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잠깐 베고 잘 때도 이제 저려서 신경이 이제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근데 요런 셀파이프가 있는 데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딱 누르는데 발이 너무 아파. 붓고 감각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눌려서 여기가 눌려서 여기가 불편한 거는 조금 별로 이제 자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이게 여기가 불편하면 자세도 바꾸고 이렇게 뒤척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눌려도 발이 아프니까 여기 눌리는 거 신경 안 써요. 이러고 2시간, 4시간, 8시간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가 와서 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비가 온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또는 6개월 정도 사이에 서서히 돌아와요. 서서히 돌아오는데 드물게 진짜로 아예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이제 시청하시라고 하는데 제 환자분들은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깁스를 했던 통깁스를 했던 주무시면서 병원 침대 난간에다가 여기 여기가 주무시면서 침대 난간에 딱 걸치고 침대 바주 안전바에 난간이 아니라 안전바에 딱 걸쳐서 눌리는 일이 절대 없게끔 하셔야 되고요. 또 반깁스를 하신 분들 했는데 뒤꿈치가 아프면 물론 다른 데가 불편해서도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다시 반깁스로 다시 될 수 있도록 다시 돼서 뒤꿈치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